다음 소식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국제 유가가 오늘 또 폭락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멈춰서면서 원유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넘쳐나고 또 막상 원유를 사도 저장할 곳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석유 업체들이 줄줄이 파산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먼저 김지성 기자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원유 저장 시설입니다. 저장 탱크 중80% 정도는 다 차있고 남은 20%도 이미 임대 계약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저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런 공급 과잉은 유례 없는 투매로 이어졌습니다.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그제 5월 인도분이 배럴당 마이너스 37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어제는 6월 인도분마저 하루 새 43%가 급락하면서 11.5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 세계 유가의 기준으로 꼽히는 영국산 브렌트유도 어제 24% 떨어져 20달러 선이 깨졌고 오늘도 추가 하락해 장중 한때 21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The scale of oversupply, demand's fallen so quickly, has never been seen before. 생산 원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미국 셰일 업체들의 경우 내년까지 원유 가격이 20달러대 수준이면 500여 곳이, 10달러대로 내려가면 1,100여 곳이 파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Big oversupply situation for many, many months ahead, unfortunately.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의 원유 가스 산업이 무너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열흘 전 역대 최대 규모 감산에 합의했던 산유국들도 잇따라 추가 조치를 시사하고 나섰지만 공황 상태에 빠진 원유 시장을 진정시킬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김지성입니다.